자, 오늘 또 감동 사연이 도착해 있어서요. 제가 또 읽어보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 감동 사연의 제목은 3만 원도 아니고 3천 원도 아니고 300원의 행복입니다. 자, 단돈 300원. 300원.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 김해에서 창원까지 가는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선 술 기운이 느껴졌고 만삭의 아내는 진통이 시작된 듯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급히 목적지를 물으니 부부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그 병원으로 가는 길을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비상등을 켜고 운전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내는 응급실로 들어가고 남편과 저는 출산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돌아와 주차하는데 간호사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길 조금만 늦었어도 병원 도착하기 전에 차에서 출산 한번 했어요. 자, 다행히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자,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 저도 뿌듯했습니다. 남편은 산모에게 갔다가 잠시 후 다가와서 1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내밀면서 김해까지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분은 남편분은 이 돈을 받지 않아도 몇 배 더 번 거나 마찬가지라며 퇴원하면 산모에게 따뜻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등남한 것도 기쁜데 제 말을 들으니 울컥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함께 이 300원짜리 자판기에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마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 때문에 대리운전을 그만두지도 꽤 되었지만 그 아기가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겠구나 하고 생각에 잠기며 애순이 넘어서도 그 여름밤에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아, 이게 택시가 아니고 대리운전이었기 때문에 그 산모와 남편의 차를 대리운전해서 병원을 간 거니까 이제 대리기사 오신 분은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20만 원을 주시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그 남편분이. 네, 남편분이. 산모의 그 남편분. 네, 남편분이. 그 남편분이 이제 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니까. 네. 아유, 어쨌든 그래도 등남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저런 상황이 똑같은 게 벌어졌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남편분하고 이제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 가다가 늦었어. 그래갖고 차 안에서 출산했어. 아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남편분이 막 울면서 막 119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기도 잘 태어나고. 아유, 다행이다. 네. 아내분도 병원으로 이송돼서 아, 별일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좀 빨리 가지. 그 여자분이 너무 참았나 봐. 아이고, 네. 진통이 왔는데 참은 건지 요즘 병원이 가까웠을 텐데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차에서 태어났어요. 아이고, 네. 고생이 많네. 참. 네. 아, 그거 보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또 어머님이 또 애를 쑥푹쑥푹 잘라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아, 그럴까요? 그럼요. 이 골반이 진통이, 확 열려가지고. 진통이 시작돼서 갔는데 생각보다 쑥푹쑥푹 잘 난 거지. 아니, 하빈 씨는 애도 안 낳았으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느낌으로 그런 거잖아요. 느낌으로. 네. 그렇구나. 네. 아유, 뭐 애를 낳았어야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근데 느낌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뭐 아기를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출산한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 느낌이 어떤 건지 알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는 정말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거의 집에서 일곱, 아홉, 열 그냥 집에서도 많이, 많이 낳고. 그럼요. 네. 요즘에는 너무 애를 안 낳아서 문제지. 그렇죠. 네.
저도 막내거든요. 자녀가 셋인데 언니, 오빠, 저 막내예요. 네, 엄마가 저는 되게 편하게 낳았대요. 저는 아이고 나올라 그런다 그래서 바로 나왔대요. 어, 좀 나왔고요. 네. 아, 툭 나왔대요. 안 컸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병원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분만이 거의 다 자연분만이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막 맞아요.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냥 임신하면 이게 안 되면 거봐 안 열리면 딱 이렇게 수술로 해도 딱 이렇게 열고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의 의료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네. 임신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네. 개만 키우지 말고 애기 사람을 키우시죠. 아, 우리 소빈 씨 애국자. 개만 키우지 말고 네. 아기를 좀 납시다. 그래요. 그래야지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맞아요. 국력은 미래... 힘이다. 맞아요. 힘이 있어야 네. 돼요. 그래야지 누가 안 쳐들어와요.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싸울 사람이 있으면 쳐들어와요. 네, 우리나라 지금 노령 인구만 너무 늘어나고 그럼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요 출산 장려 지금 저기 멘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자녀분들에게 아기들 많이 낳으라고. 자, 우리 모두 젊으신 분들 위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네.